안녕하세요. 전 그리스예요. 오늘 제가 전래동화 읽어줄 건데요. 제목은 오늘 읽을 책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위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여보, 우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기가 없어요. 어떻게 해요? 늘 아기를 가지고 싶어 했던 지 부부가 드디어 딸을 낳았습니다. 지 부부는 어렵게 얻은 딸을 애지중지하면 곱게 키웠어요. 딸은 부모님 소원대로 예쁘고 착하게 자라 어느새 시집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. 예쁜 딸의 소문을 들은 이웃 청년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청혼을 했어요. 우리 딸을 자네 같은 힘없는 쥐한테 줄순 없네. 저기만. 평온을 하고 다들 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훌륭한 사위를 얻고 싶었어요. 여보, 해님은 세상의 제일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밖에 비춰주고 있으니까 가장 훌륭한 사위가 될 거예요. 지 부부는 해님을 찾아갔습니다. 해님,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훌륭하니 부디 예쁘고 착한 제딸 신랑이 되어주세요. 부부의 말을 고민하던 햇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. 사실은 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답니다. 바로 구름이지요. 구름을 날 가려버리면 난 꼼짝도 못합니다. 부부는 구름을 찾아갔습니다. 구름님, 해님께서 당신이 가장 힘이 센 분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예쁜 제 딸을 신랑이 되어주세요. 헤헤헤, 말씀은 고맙지만 저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답니다. 바로 바람이지요. 바람이 불면 저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려요. 그러니 바람의 힘이 제일 세지요. 지 부부. 구름을 말해 고개를 끄덕거리며 바람이 찾아갔어요. 저는 구름을 밀어낼 수는 없지만
충청도 은지 땅에 살고 있는 미륵은 밀어낼 수 없답니다. 은진 미륵은 제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꼼짝하지 않는답니다. 쥐 부부는 은진 미륵을 찾아갔어요. 은진 미륵님, 착하고 예쁜 딸을 신랑이 되어주세요. 여자의 은진 미륵을 한참 생각하던 싱긋 웃었어요. 제게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제 발에 밑에 사는 힘센 쥐 총각이에요. 쥐 총각을 구멍을 파면 저는 영락 없이 쓰러져 버릴 거예요. 그제야 쥐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윗감은 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. 그래서 서둘러 쥐 총각에게 찾아갔답니다. 여보게 착하고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주지 않겠네? 쥐 총각은 어쩔 줄 몰랐어요. 쥐 총각과 결혼한 딸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잘 읽었는데요. 네,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위라는 이야기예요. 늘 읽어주는데요. 재밌었네요.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